오, 너 왜 이렇게 무거워? 물 얼마큼 있어? 1리터야.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. 일행길 숲 해설 프로그램입니다. 현 위치는 미.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지금? 여기 천지가 다 박지거든요. 이쯤 됩니다. 아, 그럼 역방향으로 가도 쉽네. 역방향 가서 쉬운데 여기 출렁다리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 아침에 오다 보면 출렁출렁하면 뱃속이 출렁출렁하면서 갑자기 전체를 다 돌면 8km 정도 됩니다. 자, 원하시는 길로. 네, 그럼 이리로 갑시다. 가까운 데로. 저 이전 방도 좋고 뭐 천지가 다 박지요. 네. 우리 보글님 영상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. 아이고,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? 아니에요. 동네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뭐가 기세가 다 되지. 뭘 비는 거예요? 나 진짜 단풍 잤을 때 와도 죽여주겠어. 이게 호수죠? 예. 청풍호? 충주. 충주호. 어, 청풍호랜다. 위는 청풍이고 아래는 밑에는 충주야.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지루한 게 없네.
어, 여기도 뭐 멋있네. 내가 오늘의 박쥐가 여기에요. 아 진짜? 응. 더 안 가? 저기 바람이 뜨는데 뭐. 아, 아 요 그게 요 바류인가? 아니 뭐 여기서 다 가봤자 400m 500m 타야. 이거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닌가? 아니 일단 배낭 내려놓고 그다음에 저쪽까지 골목으로 갔다 옵시다. 아 날이 덥네. 그죠 습하고 덥죠? 딱 엄청나네. 아, 아유 드론 아까 나오셨어요? 이거 추락 안 하면 다행이라니까요. 어디? 여기 돌아 있나 봐. 아, 죽이네. 떨어지고도 좀 하네. 여명이 있어가지고. 아우 날벌레들 있어 이제. 여기서 뭐가 됐어? 아, 아따 멋있네. 이미 한동이 와 있네. 그냥 드럼만 띄우고 올 수도 있어. 지금 공간은 내가 보겠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혀. 그렇지. 이거 오른쪽으로 빵 뚫린 거 봐. 우와. 우와. 시원하죠? 와 시원해. 7시쯤에 7시쯤 넘어서 해서 치고 저기서 먹든가 뭐 해야지. 7시야? 뭐 얘기하다가 자기 땅이라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너무 이뻐서 자기 명함 주면서 돈 주고라도 잠깐 이렇게 촬영 때문에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. 야 물이 장판이야. 바람 한 점이 없나 봐 지금.
들이 다 먹어? 글쎄, 지금 말하고 있는데. 아. 아, 짜증나네. 잠깐요. 네, 오늘도 안 갔습니다. 아, 백두기에서 먹는 이 바나나 우유의 맛이란 또. 아유. 아유. 미쳐 발짝 뛰겠네. 아니 뭐 그런 맛이 있어? 부추진가봐. 아, 부추하고 파하고 같이 있다. 그런 거. 둘이서 갖고 온 거예요? 어때요, 참치? 아주 훌륭합니다. 뭘 훌륭해. 만들 건데. 어, 부추김치가 훌륭하네. 근데 히말라야 완전면 항상 콩차를 먹어. 왜? 그게 처음에 에베레스트 올라간 그 영국 원정대에서 그렇게 가르쳤어. 우리 어머니가 미스터 트로트 영상 저 영상에다 음악 만들어놨는데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딱 해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딱인데. 그런 거 전혀 할줄 모르니까